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제2의 4.19 혁명, 제2의 5.16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정광훈 목사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이번 40 선거와 관련해 우리는 한 달 안에 무조건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님의 최측근이 저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번 40 부정선거에 대해 경악하고 있으며 이 곧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정성산 감독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수시로 통화하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재명, 저국, 문재인 구속, 40 부정선거 박살, 국민운동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지요. 이에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우리 국민들의 이런 대운동, 대혁명이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칼을 더 빨리 뽑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반드시 40 부정선거를 박살낼 수 있으며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장재현 박사가 선관위를 작심을 하고 박살을 냈으며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총선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괴현상이 터졌습니다. 선거 조작 5명의 실체.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여러분 이걸 좀 보시면서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왼편 당일 투표. 국민의힘 승리 선거구 135개. 더불어민주당 승리 선거구 110개. 더불어민주당 불출마 선거구 9개. 당일 투표죠.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겼죠. 오른쪽 사전투표 국민의힘 승리 선거구 42개, 더불어민주당 승리 선거구 203개, 더불어민주당 불출마 선거구 9개.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뭡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조작질을 했다라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자, 총선 전국에서 터져나온 초자연적인 현상, 도저히 믿을 수 없어. 22대 총선 사전 투표 결과에서 비정상적인 결과,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으나 각 지역별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지역구 내 동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등을 비롯한 시단이 선거구의 거의 모든 행정동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전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시 420개 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 몰표 현상은 확연하고 일률적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득표만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지지율이 본 투표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동 단위로 분석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대가 22.69%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 이상은 보수 성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진보 성향이라는 50대는 22.5%를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다고 알려진 40대와 50대를 합치면 38.16%, 보수 성향이라는 60대와 70대를 합치면 37.66%, 이를 토대로 따졌을 경우 사전투표의 결과는 산술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박빙의 양상을 보여야 정상일 것입니다. 20대와 30대는 특별히 특정 정치 성향을 띠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연령별 사전투표자 숫자를 감안했을 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 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터진 것은 바로 보수 성향의 60대, 70대 지지율 또한 지지 수치. 보수 성향을 보였던 60대, 70대가 사전투표에서 갑자기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을 확률은 0.00000000012%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60대, 70대 사전투표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10% 이상의 엄청난 괴리율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는 100% 민주당 후보가 이기도록 몰표가 쏟아졌습니다. 실제 22대 총선 사전 투표 결과를 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주요 도시 대부분 행정동에서 민주당이 전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높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서울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425개 행정동 전체에서 민주당이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이는 있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서울 420개 동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나온 것은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후보를 낸 지역구에 192개 동을 분석하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박빙이거나 오히려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들에서도 사전투표만 어김없이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인천 역시 156개 동 전체, 대전 82개 동 전체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몰표를 받은 충격적인 결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터졌습니다. 민경욱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대표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이것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 앞면만 수백 번 계속 나올 확률과 마찬가지라며 22대 총선에서도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특히 민경욱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599개 모든 행정동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높았다라며 또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제주 등 1,653개 행정동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괴 현상을 보겠습니다. 총선 개표에서 터져나온 괴 현상들. 사전 투표소는 발급지가 발급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개수되는 컴퓨터 단말기에 기록된 투표자 수와 관리관과 참관이 함께 수기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기록한 투표자 수가 100여 명 가까이 부풀려지는 괴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개인이 은밀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해당 투표소에 사전 투표 관리관과 함께 개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 의 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기로 개수한 투표자 수가 틀렸다고 보는 것보다 선관위 전산망 시스템상의 오류나 외부의 해킹으로 인한 충격 조작이라는 주장이 더욱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국정원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모든 의심 정황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속시원한 해답조차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나 시 단위의 선관위는 관 내에서 불거진 부정투표 의심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취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전해 듣는 충격적인 현상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심스러운 투표 용지들, 부정 투표 용지들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며 이 괴 현상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에게 문의를 하면 발뺌을 하기 일쑤였고 참관인들이 이유를 제기하면 아예 당시 개표소에서 추방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황당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시민들 눈에는 투개표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이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당시 참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를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관리자 직접 날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묵살하고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등 정치권과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자신들만의 길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괴 현상이 왜 터져 나왔는지 선관위는 지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참관인들과 당시에 충격적인 증거를 제공했던 이 참석자들은 조사가 벌어지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또 이 충격적인 괴 현상을 만들어냈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증인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던 이야기죠. 난장판.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선거 조작했던 선관위 조작범 5명, 김현준, 선거정보와 구축 및 운영총괄, 김용관, 선거정보와 계획수립,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천종일,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재외 선고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김재성, 선고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재외 선고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최현욱, 선고 업무용 문자 메일 발송 시스템 구축 운영. 자, 이게 지금 일간 베스트에 올라갔는데, 이제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번에 장지연 박사가 밝혀낸 거 아닙니까? 수백 명의 2030 네티즌들이 이건 뭐 빼박이네, 빼박. 저자들, 선거 조작을 했던 저자들 출국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빨리 조사 들어가야 한다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점점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죠. 자, 선관위를 박살낸 장재현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 이 안에 자유통일당이 현재 64만 표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 망표 1, 2, 3 컴퓨터 선수들이 가서 진짜 우리 자유통일당이 65만 표밖에 안 나왔는지를 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자유통일당의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되면 안 되니까 나누기 4 하게 되면 원래 곱하기 4 해야 돼. 정상으로 나와야 되는 투표수가 혹시 프로그램상에 혹시입니다. 이거 누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250만 표가 나와야 되는데 나누기 4 하니까 그냥 65만 표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 20년 근무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김용관, 천종일 이제 5명하고 프로그램 어떻게 짰냐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하면서 쭉 보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저 선거관리 시스템에 조작을 해갖고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손을 댔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로서 저 선거관리 시스템을 컴퓨터 선수들이 가서 공무원하고 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결론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